하나 솔루션도 33,000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도 붕괴되고 얘도 4만 원대를 넘기던 종목이 시가총액 9조 원에 달하던 종목이 무슨 뭐한 방에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 3만 8,000원까지 내려. 윤정도는요, 매수입니다. 얘를 팔아서 뭐 사게요? 4월 28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가장 많이 매집한 2위 종목인데 얘를 매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매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5만 6천원. 3만 800원에서 5만 6천원. 얼마예요? 2만 6천원, 2만 5천원 올랐네. 70%? 80% 올랐네. 하나솔루션 우리 80% 수익률로 나오나? 나오고 있나요? 맞죠? 3만원, 아, 4만, 죄송합니다. 4만 6천. 그러면은 16,000, 15,000 올랐네. 그럼 40%대 올라. 40%. 그 수익을 오롯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응? 없는 종목을 캐내 와가지고 여러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종목을 뺏기지 않고 알려진 종목을 편입 못하시면 편입하실 수 있게끔. 이거 다 오른 거 아닌가요? 다 오르긴 뭘다 올라요. 응? 하나솔루션 지금 쫙 뿌려드릴 거야, 지금 문자부터. 퇴근하셨나? 아닌데? 나 오늘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려, 오늘. 기다리셔. 결론적으로, 응?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지금도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솔루션의 이 실적이면요, 이건 저평가가 아닙니다. 화학업종의 PER이 롯데케미칼이 4배, 5배, 6배 이렇게 형성돼요. 오버슈팅 나오면 8배, 9배 나오고. 얘 이건 저평가는 아니에요. PBR이 저평가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얘가 하나솔루션과 LG화학. LG화학 돈 벌어서 전부 그냥 LG에너지솔루션에 갖다 때려박았죠. 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27년을. 근데 물적 분할이 악재야? 호재지? 그거를 물적 분할을 해놓으니까 더 이상 돈을 안 쏟아붓고 IPO를 통해서 자금 땡겨다가 지금 시가총액 107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물적 분할해서 에코프로 BM 떨어뜨려 놓고 에코프로 BM 상장해서 시가총액 에코프로 BM이 1위까지 올라왔죠. 물적 분할이 악재야, 호재지? 이 바보들아. 여러분들 말고 그 악재라고 하는 사람들.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악재래, 자꾸. 35년 동안 난 물적 분할 악재인 거 처음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솔루션 돈 벌어서 전부 태양광에 갖다 쏟아붓고 왜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자기 아들이 그걸 하잖아요, 지금. 헐값의 지분을 갖고 있죠, 솔직히. 다 밀어줬잖아. 그 결실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1,600억이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2,700억이 나와. 그래서 20%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일반 종목이 20% 넘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9조예요, 9조. 1,600억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2,700억이 나와버린다니까? 왜? 태양광에서 미친 듯이 나와버렸어요. 왜? 미국의 정책이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고점 4만 원대 넘겼다 확또 깨진 게 대법원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 내용 하나하나 속속들이 하나솔루션에도 다 설명을 해놨어요. 1시간 30분씩. 우리 종목이죠, 다. 하나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어? 저 밑에 코스모 신소재, OCI. 아니, 이 수익을 왜 놓치시나? 왜? 왜? 이 수익을. 33,950원에, 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왜곡된 겁니다. 전략적으로 한국항공우주와 전략적으로 하나솔루션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매직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억 9,100만 주짜리에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하게 매집한 건 아니지만 금액 기준으로 4월 28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집이 돼 있습니다.
상승익대 확인형입니다. 주봉의 기준입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상승익대 확인형입니다. 7월 27일 날. 7월 28일 날 폭등이 나와버린 거 이렇게.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나? 뭘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어? 기다리면 죽는 거지. 응?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30조 가까이 되고 20몇 조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9조. 9조짜리 4,500억하고 20몇 조짜리 7,000억 같아? 또 셀트리온은 뭐예요? 저게 공매도 상황, 대차 상황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매수인 거고 하나솔루션이 순매수잖아. 와우! 어마어마한 매집이에요 저거. 5% 이상 매집이야. 지금 1100만 주죠. 6%에 달하는 매집이야. 1억 9100만 주라니까. 주식수 좀 알고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내 종목이 오르나 내리나 하고 있어. 시가총액이 얼만지도 모르면서 그조차도 얘기도 안 해주는데 와 대박났어요. 상한가 가니까 좋겠다. 아우 진짜 상한가는요. 2020년 12월 23일 윤종도 음력 생일날 LG전자가 상한가를 갑니다. LG전자 상한가 가는 건 난 35년 동안 두 번 봤어요. 주문 실수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점상 간 거. 어? 그 물량 대사야 되니까. 그리고 1월 8일인가요? 작년 1월 8일날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이었는데 장중 상한가. 대형주도 상한가 다 가요. 셀트리온 뭐 28%씩. 삼성바이오로직스 응? 24%씩 시가총액 3위가 하나솔루션 뭐 상한가 못 가? 이번에 20% 올랐죠? 소형주 잡주에서의 상한가만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잡아드린다니까. 우리가 상한가 못 잡아요? 거의 매일매일 다 잡아내지. 예쁜 공대님은 거의 상한가 그냥 맨날 다 잡아내지. 5% 이상이면 매수평균 단가의 30에서 50%를 들어 올려놔야 돼요. 목표주가 43,000원, 47,000원. 지금 다 도달됐죠? 오늘 46,000원 찍었잖아. 52주 고가. 응? 7월 28일에 목표했던 43,000원 다 넘겼죠. 이때만 해도 얼마였어요? 주가가. 3만 800원까지 깨져내렸다고. 시장 때문에. 응? 여러분, 시장 깨져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저거 박스의 의미, 내용,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들으셔야죠. 어? 이렇게까지 악을 쓰고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7월 28일 날 14시에 그 악을 쓰고 이렇게 해서 1시간 17분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이게 얼마? 20% 올라가서 이 18% 올라간 그 시점인데 4만 1000원뿐이 안 해. 지금 얼마? 4만 6000원이요. 지금 이 장에. 3만 800원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걸 안 보신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어? 계좌 빨갛게 만들, 원금 회복할, 수익 낼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수익 내고 싶다고 하면서 과금하기는 싫어.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깨지면서 과금해서 수익을 내기는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한 시간 몇 분씩 종목별로 싹싹 올려드리면 그걸 수익을 낼 생각을 했는데 그거 듣기도 싫어. 게을러. 천하의 적은 게으른 거예요. 안 부러워요 이거? 안 부러우세요? 계좌 3개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한 종목이야? 아빵님이 윤정도랑 뭐 한 지 며칠 몇 달 안 됐. 아이고 횟수로 4년째예요 아빵님이. 응? 왜 놓쳐요? 이거 지금도 놓칠 거예요? 하나솔루션 신고가 랠리에 이제 막 올라오는데 월봉 보시라니까 월봉. 응? 주봉 보고 오시면 월봉 보시라고. 월봉. 미국의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하나솔루션 이걸 놓칩니까?